종이 친구들 나라 종이접기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꼬부기 씨와 이상해 씨를 접어볼 거예요. 둘 다 접는 방법은 똑같으니 똑같이 접어주면 돼요.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. 풀, 가위, 색종이 두 장입니다. 먼저 몸통을 접어줄 거예요. 원하는 색을 뒤로 놓고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.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반을 또 한 번 접어주고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돌리고 이걸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반으로 접어주고 또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고 모두 펴줍니다. 그리고 돌리고 또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접었다가 돌리고 이걸 펼쳐준 다음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펼쳐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꼬집듯이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꼬집듯이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다리처럼 생길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을 꼬집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고 이렇게 옆에 부분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세 번째 있는 곳에 부분을 세모나게 꼬집어서 접어줍니다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. 그리고 뒤에 이렇게 넓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은 이렇게 이 선을 맞춰서 반으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.
같이 선을 맞춰서 이렇게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위로 접어줍니다. 그 다음에 뒤집고 이 부분을 지붕을 접을 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벌리고 세모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꼬집어서 접어줍니다. 그런 다음 이렇게 한 칸을 빼놓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뒤집어주고 모양을 잡아줍니다. 그 다음 다시 또 뒤로 돌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세모나게 접어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위로 올려서 조금만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반대쪽도 이렇게 조금만 위로 올려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뒤로 돌리면 꼬부기의 이 몸통은 완성되었습니다. 이번은 이렇게 빈딱지를 접어볼 거예요. 원하는 색을 뒤로 놓고 반으로 접고 돌린 뒤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 선을 따라서 반으로 잘라줍니다. 그리고 또 이 선을 따라서 또 한 번 더 안으로 잘라줍니다. 그 다음 뒤집어주고 반으로 접어주고 이 반에 있는 이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. 그리고 또 펼치고 가로로 있었던 걸 세로로 바꾸고 이렇게 또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또 이 선에 맞춰서 대문 접기를 해줍니다. 그런 다음 이렇게 한번 세모나게 반으로 접어주고 한번더 세모나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
이곳 모두 펼쳐집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선이 생길 거예요.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잘라줍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풀로 이 부분과 이 부분과 또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을 이렇게 풀로 붙여서 이렇게 위로 붙여줍니다. 모두 붙여줬으면 이렇게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주고 또 남은 부분은 이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상자 모양처럼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세모난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넣어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풀로 또 붙여줍니다. 이렇게 풀로 붙여주면 이렇게 둘 다 벌려주는 옷이 생길 거예요. 거기에도 풀을 붙여줍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접었던 이 꼬부기의 문제에 이렇게 잘 넣어지나 확인하고 이 네 부분에 풀칠을 해줍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넣었던 대로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. 그리고 붙여주면 이렇게 귀여운 꼬부기 완성입니다.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종이접기로 만나요. 안녕!